자, 깍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트남어 홍빛나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 6월 모의고사 여러분 잘 봤죠? 네. 아무래도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뭔가 여러분의 실력을 테스트한다기보다는 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내가 앞으로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아, 내가 여기 단어면 단어, 문법이면 문법. 아,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이 부분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점수에는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아, 그리고 여러분 너무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 게 언제부터 공부하면 돼요? 이게 최대한 눈치를 봐서 아주 최소의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 효과를 내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뭐 가능하긴 하죠.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해보니까 9월에 시작해서 만점 받은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9월부터 베트남어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하루 5시간, 6시간까지 공부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여러분 시간을 낼수 없으니까, 선생님이 물론 답을 다 주긴 하지만 좀 늦어서 미안해요. 제가 자꾸 이상한 데로 얘기하는데, 혹시 언제 시작해야 되냐 이게 궁금한 친구들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늦게 시작하면 늦게 시작할수록 좀 이렇게 단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지고, 하루라도 일찍 시작하면 좀 즐기면서 이렇게 공부를 할수 있다.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자, 이번 6월 모의고사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의 실력을 테스트하기보다는 방향성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총평은 선생님이 항상 지금 거의 한 4년째 얘기를 이런 식으로 똑같이 앵무새처럼 하는 것 같은데, 쉽게 나왔어요. 이번에도 쉽게 나왔고, 아무래도 계속 베트남어는 이제 어려워질 일은 없고, 계속 똑같은 이런 난이도, 비슷한 난이도, 한 2, 3년간의 수능 난이도 계속 유지할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이 드는데, 9월 달 모의고사를 보고 또 총평을 하면서 또 분석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총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발음 파트 보도록 할게요. 발음 파트 항상 세 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는 그냥 거저 주는 문제니까, 이거는 그냥 무시하면 될것 같고, 일단은 단어 철자 고르는 거, 그다음에 성조. 성조가 특히 어떻게 나왔냐,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좋은데, 역시 계속 쉽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념 강의만 들어도, 그다음에 한 5강 이전, 그러니까 5강 이하에서 여러분이 다알수 있는 그런 단어들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발음 문제도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철자 문제는 직업에서 나왔고 성조 문제는 아오자이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뭐랄까 공부 안 하고 보면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공부한 친구들은 아, 이 단어 나 아는 단어야 이런 단어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문법 파트예요. 자, 단어 구문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수업에서 특히 강조한 분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수업 들어오면 다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도 뺄게 없다. 네. 자, 어쨌든,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다 선생님 입장에서 일하는 거니까 수업에서 강조한 부분 그대로 쉬운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법 파트 선생님이 좀 주목해야 될게 있는데 애매하게 그냥 해석만 해서 넘어가서는 좀 헷갈려서 틀릴 수도 있겠다. 이런 문제들이 몇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정리해 주는 거, 특히 실전 강의에서 선생님 문법 파트에서 정리해 주는 거, 꼼꼼하게 정리하면은 더 좋은 점수 맞을 수 있고, 그런 친구들은 쉽게 풀수 있었겠다라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문법 파트에서 문제가 틀렸다. 문법 파트 3번에서 대략 한 9번 정도까지거든요. 거기서 문제가 틀리면은 실전 강의 들으면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 정리해 주는 거 꼼꼼하게 하면은 잘할 수 있습니다. 자, 네, 회화 부분. 이 부분이 여러분이 회화 파트가 가장 그렇게 점수를 따기가 쉽죠. 특히 2등급 노리는 친구들, 여기서 많이 이제 점수를 얻어가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거의 모든 문제가 이제까지 나왔던 문제들 거의 그대로 이렇게 한번 꼬는 것도 없고 뭔가 응용된 문제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 문제 조금 여러분 이렇게 좀뭐 계좌라든지 계좌를 뭐 개설하다라든지 이런 단어들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빼고는 쉽게 풀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회화 문제 같은 경우는 헷갈리는 선지가 있으면 좀 단어가 쉽더라도 어려울 수가 있는데 헷갈리는 선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만약에 헷갈린다 그러면 단어를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돼요. 개념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자, 근데 마지막에 문화 파트. 문화 파트는 약간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랄까, 베트남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베트남에 대해서 몰라서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어요. 마지막 30번인데, 전체적으로는 쉽게 나오고, 주제 같은 경우는 예전에 나왔던 거 그대로 재탕된 게 많지만, 30번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이 베트남에 대해서 상식이 없으면, 뭔가 독해하면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베트남의 박닝성에 있는 그, 림 축제라는 것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림 축제의 또 명물인 핫꾸아노라고 해서, 꾸아노 노래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지식으로 좀 알고 있으면 쉽게 쉽게 문제를 풀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아, 독해를 하면서 그거를 하나씩, 이건 이거야, 이거를 이거야, 해서 꼼꼼하게 독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6월처럼 문제가 나온다면은,
이 베트남어도 물론 잘하면 좋지만 베트남의 문화적인 부분도 머릿속에 상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쉽게 쉽게 문제를 풀수 있겠다. 반대로 만약 상식적으로 베트남에 관심이 없고 문화적인 거를 그냥 귀뚱으로만 듣고 단어 외웠으면은 좀 어렵고 헷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재미있게 베트남 문화를 조금 재미있게 찾아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캐스트라 그래가지고 캐스트 맞나? 찍어놓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좀 베트남 문화에 대해 소개하는 거 그런 거 강의도 한번 들어보고 그 파이널 강의 보면은 뒷부분에 선생님이 이렇게 문화 문제 특히 이렇게 정리해준 거 있거든요. 그런 강의를 조금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쉬웠지만 체계적으로 꼼꼼히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은 어렵다 이거 못 해먹겠다라는 생각이 들을 수도 있었던 게 6월 모의고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고 이제부터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꼼꼼하게 단어 정리,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 정리하면 되고 그다음에 문화적인 요소들 좀 상식으로 재미있게 공부해 놓으면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1번부터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